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실근을 가질 때, 뭐,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른 한실근, 뭐, 베타, 이런 식으로 가진다는 소리겠죠, 그죠? 모든 상수 M의 값을 합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 1, 0, 2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M이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네, 그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M. 마이너스 2M. 제로가 되죠? 짤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은 제로 나옵니다. 이미 근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은 0에서 이게 x-1을 가질 때. 그죠?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2, m은 0 되잖아요. 그죠? m은? 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되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서,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요거랑.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때 다른 한건 되잖아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다음부터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m은 0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그죠? 중근을 가질 때. 자, 그럼 중근이란 말은 요거 d는 하면 되겠죠. d는 1 마이너스 8m은 0 됩니다. 그래서 m은 8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자, 8분의 1을 살짝 대입해 보세요. 8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돼서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0 돼서 중근인 x는 2분의 1을 가지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다른 실근이 하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상수 m의 값을 합이랬죠. 그러면 m의 값의 합은 아까 되었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그 다음 여기 8분의 1이죠. 8분의 1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8분의 7이 됩니다.